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갖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어떻게 내가 설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우리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을지 아니면 반대로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을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저희 학창시절 때에는 선생님들이 무서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안 해가면 이 수업 시간에 언제 숙제 검사를 할까 내내 두려워서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숙제를 반대로 해가면 선생님이 왜 빨리 숙제 검사를 하지 않나, 나대는 어떤 애들은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셨는데요 라고 할 정도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안 해가신 거예요? 숙제를 안 해가신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안 보고 싶고 그날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만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모든 열망과 소원과 중심이 이 멸망하게 될 흔들리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 없애버리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낡은 옷 같은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